안녕하세요. 라스베가스 리얼터 제이입니다. 2021년 2월의 마켓 리포트를 시작하겠습니다. 1월 실제로 판매된 리포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판매가 가능한 재고 물량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싱글 패밀리 홈의 경우에는 2,795채로 지난달 대비 마이너스 20% 하락했고요.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46.9% 하락하였습니다. 콘도 타운홈의 경우에는 1,011채로 지난달 대비 마이너스 16.7% 또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33.2% 하락한 수치입니다. 럭셔리 셀즈 경우에는 450채로 지난달 대비 마이너스 10.2% 하락하였고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18.3% 하락하였습니다. 실제 판매된 유닛 수치를 확인하자면 싱글 패밀리 홈의 경우에는 2,637채로 지난달 대비 마이너스 20.5% 하락하였고 전년도 대비는 15.2% 상승한 수치입니다. 콘도나 타운홈의 경우에는 624채가 판매되어서 지난달 대비 마이너스 21.3% 하락하였고 5.4%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를 보시고 혹 판매가 지난달에 비해 매우 저조해진 것처럼 보실 수도 있지만, 저의 지난달 리포트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물량들이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마치 판매가 적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 같은 기간을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보시면 사실 판매가 너무나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럭셔리 셀즈 경우에는 87채가 판매되어서 지난달 대비 89.4% 하락하였고 전년도 대비 85.1% 상승한 수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미디언 솔드 프라이스를 확인하시면 싱글 홈의 경우에는 34만 5천 불로 지난달과 변동이 없었고 전년도 대비 13.1% 상승한 금액입니다. 콘도나 타운홈의 경우에는 19만 3천 불로 지난달 대비 3.8% 상승한 금액이며 전년도 대비 10.3% 상승한 금액입니다. 럭셔리 세일즈 경우에는 153만 불로 지난달 대비 7.4% 상승한 금액이고 전년도 대비 10.5% 상승한 금액입니다. Average Sold Price로 확인을 해보시면 싱글 패밀리 홈 같은 경우는 42만 5천 불로 지난달 대비 마이너스 4.8% 하락한 수치를 보이며 전년도 대비를 하시면 19.2% 상승한 금액입니다. 콘도와 타운홈의 경우에는 20만 9천 불 정도로 지난달 대비 4% 상승한 수치이고 전년도 대비 6.4% 상승한 금액입니다. 럭셔리 셀즈 같은 경우에는 220만 불을 상회해서 지난달 대비 16.4% 상승했고 전년도 대비 39.4%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Month of Inventory 같은 경우에는 Single Family는 1.1로 지난달과 동일하지만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52.2%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중이고요. 콘도나 타운홈은 1.6으로 지난달 대비 6.7%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전년도 대비 역시나 마이너스 38.5%로 하락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럭셔리 홈의 경우에는 수치가 6으로 지난달 대비 20%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52.1%로 역시나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실 도표는 지난달 판매된 솔드 유닛을 보여주는 건데요. 싱글 패밀리 홈의 경우에는 2,637채로 전체 판매량의 76.3%를 차지하고 있고요. 콘도나 타운홈의 경우에는 18% 정도의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켓에 나와서 아직 어퍼를 받지 않고 있는 싱글 패밀리 홈을 나타내는 도표인데요.
마켓에 나온 지 0에서 45일 된 매물 재고는 현재 1,378채로 51%를 차지하고 그 이상의 기간을 남아있는 물량은 8%, 1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로징되고 있는 싱글 패밀리 홈의 수치를 2011년도부터 올해까지 도표로 표기한 내용인데요. 파란색이 1월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미 1월에 판매된 수치가 2012년을 제외한 지난 과거 어느 해보다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싱글 패밀리 홈의 인벤토리를 그래프로 보기 쉽게 나타낸 표인데요. 과거 어느 때를 비교해 보아도 최저인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도표입니다. 다음은 싱글 패밀리 홈의 가격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과거에 비해 average price나 median price 두 수치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또 지난해와 올해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 표입니다. 마찬가지로 콘도나 타운홈의 경우에도 1월 달에 판매되고 있는 물량은 625채로 과거에 비해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1밀리언이 넘는 럭셔리 세일즈를 나타내는 표로 1월에 판매된 수치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음을 정확하게 표현한 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럭셔리 마켓에는 재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달보다 조금은 상승한 물량이지만 역대 최저의 상태임을 이 도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는 가격의 관점으로 판매된 유닛을 볼때 25만 불에서 40만 불의 물건들이 제일 많이 팔렸고, 판매된 볼륨의 관점으로 보면 40에서 70만 불의 금액대는 26%, 25에서 40만 불의 금액대는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는 라스베가스 지역을 우편번호로 표기한 표인데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가격 변동폭을 나타내고 있는데, 크게 상승한 곳을 보시면 서멀린의 89138, 89135, 그리고 사우스웨스트의 89178, 서던 하일랜드의 89141 지역, 그리고 헨더슨으로 옮겨가면 89052, 89012, 그리고 마지막으로 89015 지역이 대표적으로 많이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외 관심을 가지실 만한 곳으로는 89031, 89149, 그리고 89134, 89123, 89074, 그리고 89044 등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왜 그러한 지역들을 뽑았는지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우편번호 지역에 따라 스퀘어피트당 판매되고 있는 가격대와 수량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파란색 줄로 표시되는 곳이 스퀘어피트당 가격이 높은 곳들이고요. 빨간색으로 동그랗게 표시한 곳들은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뽑아놓은 곳들입니다.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추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번 달의 마켓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 해두셔서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리얼터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